네, 굿모닝 뷰 전날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간당 110mm의 비가 내렸던 포항 남구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. 이 공장 내부는 물이 들어찼고 철판을 감아놓은 코일 더미도 흙탕물에 잠겼는데요. 이 샘물을 녹이는 용광로는 침수가 되진 않았지만 이 여의도 3배 면적에 달하는 제철소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. 이 샘물이 이동하는 다른 공장들도 멈추면서 용광로도 휴풍, 이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데요. 이 용광로가 이렇게 한꺼번에 가동을 중단한 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이 문제는 용광로가 5일 이상 가동을 멈추게 되면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서 재가동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. 이 포스코는 용광로를 조금씩이라도 돌려서 균열을 막아보겠다고는 했는데요. 하지만 후속 공정이 이뤄지는 모든 작업장이 물에 잠겨서 재가동 시점을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포스코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는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인 수변 변전소는 111 내에 정상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 포스코 관련한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에 약 7,600억 원을 투자합니다. 이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GS에너지와 손을 잡고 EV를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EVACT는 태양광 셀의 성능을 유지하는 핵심 자재라고 합니다. 이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맞춰서 태양광 소재 사업을 강화를 하고 국내에서도 태양광 핵심 제품의 생산 기반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. 이 양사는 총 5,900억 원을 투자해서 합작회사인 HNG 케미칼을 이제 설립을 하고 2025년 9월부터는 연간 30만 톤을 목표로 EVA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 하나솔루션 첨단 소재 부문도 이에 맞춰서 충북 음성에 약 417억 원을 투자해서 EVA 시트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는데요. 이번 합작 사업을 통해서 이 하나솔루션을 포함한 하나그룹이 글로벌 1위의 EVA 생산 업체로 도약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과 함께 이 하나솔루션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인 평택 캠퍼스 3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전자는 2020년 말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갔던 이 평택 3라인에 지난 7월부터 낸드플래시 양산시설을 구축하고 이제 웨이퍼 투입을 시작을 했는데요. 삼성전자는 앞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서 평택 3라인의 첨단 생산시설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이 DS 부문장인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경기 사이클이 빨라지면 불황기에 투자를 적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호황기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이어서 시장의 업앤다운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 꾸준한 투자가 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시장과 무관하게 일관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도 좋아질 모멘텀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서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은 K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KT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7,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. 현대차는 어제 KT의 주식을 약 4천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는데요. 이 추가 취득 후의 지분은 약 4.7%가 됩니다. 현대모비스 역시도 3,003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지분율은 3.1%로 더 높아집니다. 이 KT 역시도 현대차 주식과 현대모비스 주식을 각각 취득하게 되면서 취득 후의 지분율은 1.04%, 1.46%로 상승했습니다. 이 KT는 이번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이 차량 통신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3사는 지분 맞교환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연구에도 협력을 더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양 그룹이 보유한 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